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중병장형 여자고생 시입니다. 이치니산 시의 시예요. 그렇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좀 두꺼운 피그마 박스고요. 피그마 박스가 약간 작아진 상태로 두꺼워졌잖아요. 그 박스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C라고 써있죠. 일러스트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일러스트 카드 앞면은 이런 일러스트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설정 일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C자예요. 4자. 캐릭터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가 AS 블레이드라는 이름이네요. AS는 무슨 약자일까요? 플렉시블 암의 설정화, 그리고 웨폰. 이게 AS 블레이드겠죠. 자, 본체. 그리고 피그마 베이스. 베이스를 사용해서 세워놓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세우기가 좀 어렵지만, 웨폰을 사용해서 조금 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다리가 좀 길기 때문에 다리까지 굽혀야죠. 이렇게 지지해 놓을 수는 있네요. 그리고 여벌로 들어있는 손들. 편손. 쫙편손. 무기 잡는 손. 무기 잡는 손은 그냥 잡는 손과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 베이스 끝부분에 쓸수 있는 조인트 파츠가 하나 있고, 손목 조인트. 부러졌을 때 교체하는 용도로 하나 여벌로 들어있고요.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비닐백하고 교체용 얼굴. 기본 무장을 장착한 상태로 포장되어 있어서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옵션이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플렉시블 암이 상당히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 있고, 옆으로 네 가닥 전부 개별 가동하고요. 그 상태에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중간에서 돌아가고, 여기에서 칼도 뽑을 수 있고, 블레이드는 일본도 스타일의 검은색 날을 가진 거미 네 자로 되어 있고, 전부 뽑혀요. 그리고 끼울 때는 수납되는 것과 동시에 여기 가드 부분에 동그란 구멍 있죠? 그 구멍이 칼집에서 튀어나온 파츠에 끼워집니다. 그래서 뒤틀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시블 암 전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칸더 위로 올라가요. 내려놓은 상태고, 올려놓은 상태고. 이걸 사용하면 조금 더 밀착해서 들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백팩을 짊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도 연출 가능합니다. 플렉시블 암 자체도 분리할 수 있고요. 허리띠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등에도 베이스를 연결하는 구멍이 있고요.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가 캐릭터 디자인을 잘 살린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후드가 달린 파커를 걸치고 있는데, 뒤집어 쓴다든지 하는 그런 옵션은 없습니다. 여기 설정에서는 뒤집어 쓴 버전도 있는데, 어쩌면 언젠가 별도로 발매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리즈가 은근히 인기가 있어서, 앞으로도 라인업이 여러 개 예정되어 있죠. 얼굴 파츠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격할 때 얼굴, 외치는 얼굴이죠. 그 다음에는 웃는 얼굴. 이 얼굴 디자인의 그 웃는 미묘한 표정 처리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피그마 C 구입한 사람 중에는 이 얼굴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기본 표정으로 돌려놓고 가동성을 보겠습니다. 목이 가동하고, 옆으로도 눕힐 수 있고, 팔이 가동하고, 여기에 축이 달린 동그란 형태의 관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완전 접힘은 아닌데 많이 접히죠? 손목은
역시 이쪽도 동그란 형태의 구형 관절로 되어 있고요. 볼 조인트가 아니에요. 축으로 끼워져 있는데 가동축이 원인 겁니다. 이런 가동 기믹이고, 그 다음 어깨에 인출 기믹이 있어요. 이게 잡아 당겨 놓은 상태고요. 밀어 넣으면 약간 더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볼까요? 이게 잡아 당긴 상태고, 밀어 넣으면 약간 더 들어가고, 당기고, 밀어 넣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검을 사용하는 액션에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에 마킹이 있는데 디자인은 깔끔하게 잘 재현하고 있어요. 도색 미스 같은 것도 없고, 문자를 읽기는 좀 어려운 크기지만 박쥐를 형상화한 것 같죠? 이전에 피그마 이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치인데 어깨 부분에 소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쪽은 박쥐예요. 무기나 아니면 캐릭터의 성격 같은 것에 따라서 마킹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캐릭터들도 어떤 마킹을 하고 있는지 조금 기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 가동, 이런 부분에 하네스 같은 뭐 이런 걸 달고 있죠. 그리고 허리에 허리띠가 있고, 가슴 부분에도 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허리 부분 가동은 이렇게 됩니다. 많이 가동되는데 기본 상태에서 내부가 좀 보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약간 이 하얀색 파츠가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쪽이 보이는 방식으로 가동하고, 허리 부분 셔츠가 연질로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을 보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허리 가동을 가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약간 하반신이 내려오는 이런 기믹이 있어요. 다리 가동은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허벅지 부분에서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 가동 되게 되어 있고, 돌릴 수도 있고, 상당히 굽이 높은 부츠라서 딱히 가동되는 부분은 없는데 앞꿈치가 약간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서 조금 움직여요. 그다지 도움은 안 되는 부분인데 가동 기믹은 가지고 있습니다. 플렉시블함 아래쪽에도 베이스를 연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끼워서 고정을 할 수 있고, 각도 조절은 새로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플렉시블함을 전개한 상태에서 손에 쥐어주겠습니다. 무기를 쥐는 손은 편손과 다르게 안쪽에 빨간색 도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장갑은 안쪽이 빨강으로 칠해져 있어서 약간은 산업 현장에서 쓰는 목장갑처럼도 보이지만 디자인 자체는 많이 달라요. 이런 부분에 보면 단추도 있고요. 단추 몰드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뭐 어쨌든 다릅니다. 그럼 무기를 지어주겠습니다. 손을 교체하고, 항상 장갑을 끼고 있고 살색 손은 없습니다. 무기를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자, 이런 연출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양손에 칼을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AS 블레이드였죠. 플렉시블함이 상당히 자유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연출하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날개처럼 만들어준다든지, 아예 하나 뒤집어서 H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각자의 창의력에 맡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 제품이었던 피그마 이치보다 이쪽이 더 가지고 놀기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커트가 좀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가동성도 상당히 좋고, 플렉시블함도 재미있고, 무릎앉기는 이 정도 포즈까지 가능하네요. 그렇게 안정된 모습은 아니지만, 다음으로 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일러스트 카드에 있던 그 포즈. 이 피그마 C는 캐릭터 디자이너 네코 선생님의 디자인인데,
이분은 픽시브의 계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코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 시리즈의 일러스트가 많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하반신 부분에서 가동성이 따라와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러스트에서는 오른손에 든 거미 오른쪽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상당히 복잡한 연출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재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당히 흡사한 부분까지는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렉시블 암과 AS 블레이드 세트가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포즈를 취하면서 가지고 놀기에 적합한 그런 좋은 피그마예요. 가격이 조금 높은 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퀄리티로 완성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치에 비해서도 훨씬 만족도가 컸어요. 이치 때도 저 정도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약간 어정쩡한 포즈를 잡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재밌게 보이는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로봇혼 버스트 건담과 비교하면 이런 크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그마 쪽이 키가 커요. 피그마는 인간 크기에서 12분의 1 정도 스케일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18m 건담을 144분의 1로 줄인 정도의 크기를 가진 로봇혼에 비해서 약간 큽니다. 2cm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시리즈 피그마 이치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캐릭터 디자인만 보면 이치가 키가 커 보이는데 제품으로는 씨가 더 큽니다. 씨가 약 3mm 정도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재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눈대중으로는 3mm 정도 큰 것 같습니다. 다리 길이도 훨씬 더 길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렉시블 암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손 위치가 딱 맞아요. 그래서 발도하는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절이 잘 되어 있죠. 약간 어색할 수는 있지만 피그마 중병장형 여자고생 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아서 가격이 좀 비싸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이 참 매력있게 잘 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런대로 마음에 들 법한 그런 느낌으로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사와시로 미유키 캐릭터 보이스가 붙으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 여러분도 각자의 이미지가 있으시겠죠? 원작이 존재하지 않는 오리지널 캐릭터 시리즈이기 때문에 각자 설정을 만들어서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